자, 정체는 무엇일지 첫 번째 보시면 엉겨붙은 피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엉겨붙은 피떡 같은 경우는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관벽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 기름이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꺼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끈적해진 혈액이 엉겨붙은 것, 이것을 바로 피떡이라고 부를 수 있고 혈전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풀이해 본다면 피혈자에 막의전자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막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한다,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혈전 같은 경우에 큰 혈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가 작은 혈관, 특히 뇌라든지 심장, 폐에 가서 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을 막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니 뭐 심장이든 뇌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혈전이 심장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돌연사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말초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손발에 괴사가 일어나거나 또 심할 경우에는 절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보면 이렇게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팔다리가 절단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절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데 네, 사진 보니까 너무 심각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될 때까지 뭐 전에 뭐 증상 같은 건 없나요? 네, 증상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뭐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는요 혈관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만요. 복부 대동맥부터 말초 혈관까지는요, 그 혈관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혈전이 혈관을 바로 막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즉시 증상을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다리 괴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바로 알기는 조금 힘들어요. 보통 다리 혈관이 바로 막히더라도요, 환자분들이 저림 증상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네. 많아서 다른 과를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가 붓고 저리고 보행이 아주 힘들어져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혈관 통증으로 이제 혈관의 질환을 알게 되기까지는요. 결국 그 순간이 딱 왔을 때는 혈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시작부터 너무 무서운데 엉겨붙은 피떡이었고 혈관 찌든 때의 정체 두 번째 뭔지 바로 보시면 기름진 피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이 기름진 피는 고지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콜레스테롤과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 몸속에 남아있던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의 염증 세포가 달라붙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영양 공급과 노폐물을 운반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독이네요, 그죠? 독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을 고지혈증, 즉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3배 이상이나 높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름진 피였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정체 보시면 이번에 끈적끈적한 피라고 합니다. 네, 피가 끈적끈적한 이유가 뭘까요? 단 거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근데 이건가? 끈적끈적해지는 거는 수분기가 그러니까 물기가 별로 없는 건가? 원래 이렇게 원했을 때는 네.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추측이 두 분 다 맞으시고요. 몸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네. 피는 농축이 돼서 끈적끈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혈액이 이제 혈액 속에 당분이 더 많을 때입니다. 우리 혈당이 높을 때는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일 무서운 게 당뇨죠. 이럴 경우에는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되면요, 바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뭘까요? 당뇨, 아까 말씀하신 당뇨 같아요. 네. 당뇨.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요, 우리가 섭취한 당분이 혈액을 통해서 바로 세포 속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있더라도 그 기능을 잘 못할 때 바로 당분들이 혈액을 둥둥둥둥 떠다니게 되면서 물엿처럼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걸 바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끈적한 혈액은 혈관 벽을 손상시킨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게 되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몸속에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발톱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직에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끈적해진 혈액으로 고혈당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몸속에 다양한
다양한 합병증에서부터 우리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맑은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 손끝, 발끝 그쵸. 이런 말초 혈관까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우선 신장은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한 포도당들은요, 신장에 엄청나게 무리를 주기 때문에 신장을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만 불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끝, 발끝이 아팠던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발 뒤꿈치만 닿아도 발끝이 아픈 통풍 이런 것들이 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치매 이르기까지도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